여자들 이상형 중에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남자도 존경하고 싶은 여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속궁합 이야기, 오늘은 그거 말고, 그거는 제가 정말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얘기라서 그 전에 너무 많이 언급을 했었죠. 잠깐만 짚고 넘어가보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서로 생각하는 잠자리 횟수가 비슷하면 그 정도면 결혼하기엔 나쁘지 않다. 근데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옛날 성에 대한 고전 중에 소녀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9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20대에는 9, 2, 18 해가지고 일주일에 8번, 그리고 30대에는 9, 3, 27 해서 2주에 7번, 그러면 일주일에 3.5회가 되겠죠. 이제 90대에는 9, 9, 81이니까 8주에 1회,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하면은 괜찮다,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니까 제 친구가 그러면은 100살은? 이러는 거예요. 100살 되면은 이제 곱하기 9를 해도 0이 되겠죠. 100살쯤 되면 저도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내친 김에 50대, 60대까지 계산을 해보자면은 둘 다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될 때까지도 한 달에 한 번을 못하면 그때는 이제 섹스리스 부부라고, 오은영 선생님께서도 한 달에 한 번을 하지 않으면 섹스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좀 신기한 것 같네요. 네, 얘기가 더 새기 전에,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께서 결혼 전에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두 가지 포인트, 지금 바로 얘기 시작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께서 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입니다. 제가 한 번씩 설탕이들한테 여러분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를 여쭤보면 줄줄줄 잘 대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상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에 상응하도록, 그렇다면 내가 그 정도 되는 남자한테는 어떤 걸 내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뭐 주로 자산, 애정, 교육 면에서, 교육이라는 게 뭐 단순히 입시 교육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것들, 돈이나 인맥 관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뤄놓은 것들, 뭐 여러분이 모아온 자산 혹은 지금까지 갖고 온 미모, 그리고 여러분의 학벌, 뭐 직업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세가 되겠죠. 이것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신체 스펙들이나 뭐 지능에 관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리면 어릴수록 생식 능력이 좋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 중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남자가 이거는 나보다 좀 떨어져도 괜찮다 하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남자가 여러분보다 집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 애정결핍이 있어서 좀 신경질적이어도 괜찮아, 교육을 못 받았어도 괜찮아, 그 남자가 여러분보다 모아놓은 돈이 더 없어도 좋아, 혹은 뭐 뚱뚱하고 못 꾸며도 난 상관없다, 혹은 학벌과 직업이 나보다 더 떨어져도 괜찮다, 또 마지막으로 뭐 키가 평균보다 작아도 괜찮다,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아도 괜찮다, 나보다 말주변이 없어도, 나보다 리더십이 없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근데 몇몇 여자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되게 충격을 먹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십니다. 제가 왜요? 이런 반발심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여자분들이 알고 보면 자신감이 부족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그런 남자를 만나도 괜찮게 잘 살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나보다 월등한 남자를 만나야지만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막상 그런 남자를 실제로 만나도 제대로 관계를 유지하실 수가 없어요. 일단 동등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한없이 위축되고, 그 남자를 계속 의심하고 닥달하고 그 남자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도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남자와의 결혼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그걸 어렴풋이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언젠가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그 불안감에 하루하루 미쳐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진다, 결혼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런 지표들 중에서 내가 내 남편보다 더 나아도 괜찮은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머리로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실제 연애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빨리 찾아내면 내실수록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유리하게 여러분만의 최적의 남편감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메인 결핍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주요 결핍들이 있죠. 예전 결핍, 인정 결핍, 돈의 결핍, 유전자의 결핍, 꿈의 결핍.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1등이 뭔지 본인이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을 때 실제로 여러분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몸에 새겨진 결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진짜 이것만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저 잘 나갔을 텐데 하는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이게 안 겹치는 분이랑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에 새겨진 결핍은 결국 그 필터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결핍이 키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키에 따라서 모든 남자와 여자들을 급을 매긴다거나 아니면 순위를 매긴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배우자까지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 누가 쳐다봐, 그러면 둘 다 속으로 뭐야 우리 키 때문에 우리 쳐다보나? 이런 망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망상이 증폭될 수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이 아예 없다고 쳐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명이 뭐야 저 사람 우리 왜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머지 한 명이 아 그냥 지나갔잖아, 누가 우리를 쳐다봤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너가 너무 예뻐서 쳐다봤나 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쓸데없이 더 증폭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여러분이 더 불행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배우자의 메인 열등감이 좀 안 겹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열등감이 좋은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둘 다 돈에 대해서 지독한 열등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시너지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 부부가 떼부자가 됐다고 쳐요. 이게 저는 그나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것도 선을 넘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둘 다 혹은 한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쳐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거 위험한데 여기서 이제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둘 다 그런 생각을 못해서 누구 하나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을 훨씬 더 뒤틀어진 필터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강박적으로 달려가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박적인 육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 둘 다 학벌 컴플렉스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두 사람 다 이세한테 야, 다 필요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친구 사귀기, 외모 꾸미기 다 필요 없어. 너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원툴로만 애를 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결핍을 2세나 3세한테 투영시켜서 나머진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해주면 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강한 착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애가 공부에 별 재능도 관심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재테크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엄마 아빠 맞벌이 했는 돈을 교육비에 전부 다 몰빵을 해버리니까 애기들은 애기들 나름대로 본인의 월급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본인한테 투자된 돈이 너무 크거든요. 최소 몇 억. 그리고 엄마 아빠는 노후 자금이 없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실 요즘에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이 파혼까지 가는 경우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맞벌이를 해서 교육비에 몰빵하면 우리 애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게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2세 입장에서는 부모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죄책감이라는 정말 강력한 불행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2세를 양육하실 때는 적절한 기대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세를 잘 관찰을 해서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80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애가 80점을 맞아왔어. 그러면 이제 애기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기대감을 만족시켰다라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인정욕구가 충족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해서 90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 더 놀래켜주고 싶다 이런 감정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아는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아 심리서를 많이 읽어보시는 게 여러분의 연애나 결혼에도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추천서는 바로 범윤 스님의 엄마 수업과 스님의 주례사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이 육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어떤 각오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남자는 이런 요소들을 나보다 덜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그 사람이 그 사람 부모님한테도 못 받은 거를 나는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도 여러분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이상형 중에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말이 그거라고 하잖아.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남자도 존경하고 싶은 여자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랑 비슷한 결핍, 비슷한 열등감을 배우자를 혹시나 만나셨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잘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이라도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도 아,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또 이런 오해를, 내가 또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지금 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라도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결핍이 달라야지만 서로가 또 잘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결혼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내가 내 남편보다 더 잘나도 괜찮은 것들을 찾아내자. 두 번째, 그 사람과 나의 메인 결핍은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속궁합은 절대 무시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댓글 정말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